2과 81쪽 교과서 속 기타 지문. Before you read, 자, bees live together in a colony. 자, 벌들은 자 군집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군집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It usually has a large number of residents in it. 자, 그래서 그 안에는 아주 큰 자, 빈도부사 usually has 가지고 있습니다. A large number of. 자, a number of는 many의 뜻이거든요. 많은, 그래서 아주 많은 거주자들, 즉, 많은 벌들이 그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Elephants are social animals. 코끼리들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Female elephants help each other to look after their babies. 자, 암컷 코끼리들은 코끼리들이 서로를 돕습니다. 뭐 하는 것을 도와? 아기들을, 새끼 코끼리들을 돌보는 것을 돕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help, A, to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B, 이런 구조가 또 아까 전에 나왔었죠. A가 B 하는 것을 돕다. 서로를 도와요. 뭐 하는 것을? look after, 돌보다. 새끼들을 공동으로 돌본다라는 거예요. Dogs are more sensitive to smells than humans. 개들은 훨씬 민감합니다. 냄새에 민감합니다. 누구보다? 인간들이 그러한 것보다. 뒤에 문장에 뭐가 빠졌습니까? Humans are sensitive to smells가 생략되어 있죠. 근데 굳이 다쓸 필요 없잖아.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대신 쓰였다. 대동사로 쓰였다. 그래서 개들이 냄새에 더 민감하다. 인간들이 그러한 것보다. are 썼습니다.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게 여기에다가 do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비동사는 비동사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are이니까 are 와야 된다. Animals often rub against trees. 동물들은 종종 나무에 이렇게 몸을 문지릅니다. to 뭐 하기 위해서 keep A off 하면 떼내다. A를 떼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곤충들을 몸에서 이 해충들을 떼내기 위해서 기생하고 있는 곤충들을 몸에서 떼내기 위해서 막 몸을 박박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자, animals can remove insects from their bodies. 동물들이 신체에 붙은 곤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문지름으로써. 맞죠? True. 자, 두 번째. honeybee. 자, 꿀벌. 자. movie. Removing, 제거하다. Remove가 제거하다. 제거할 수 있다. 자, 사는 곳은, 꿀벌이 사는 곳은, 꿀벌은 발견되어집니다. 따뜻한 지역. 전 세계 따뜻한 곳에서 발견이 되고요. 수명은 뭡니까? Lifespan, 수명이죠. 여왕벌은 5년 정도 살고, 하지만 일벌들은, 자, 뭡니까? 7 weeks니까 7주 정도 사네요. 두 달을 채못 사네. Food collection. 자, 먹이 채집은 honeybees busy flower to collect food니까 꿀벌들이 뭐죠? 먹이를 채집하기 위해서 꽃으로 갑니다. 꽃들을 찾아갑니다. 흥미로운 사실들은 일벌들은 make hundreds of trips to produce a small amount of honey. 자, 뭐죠? 일벌들이 수백 번의 이동을 합니다. to 막 위해서 아주 적은 양의 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동을 수백 번 한다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낼름 먹어버리잖아, 그죠? 이 꿀벌이 얼마나 열심히 한그 결과물 우리는 막 그냥 가져가 버리잖아. 그다음 이게 트립이 뭐예요? 트립스. 이동 여기서 이동. 원래는 여행하다도 되고 여기서는 make trip 이동하다. hundreds of니까 뭐예요? 요거 s가 붙었잖아. 그래서 수백 번이라는 뜻입니다. 수백 번 벌집과 꽃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By moving around, 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자, by ing, 우리 뭐뭐 함으로써, 이리저리 이동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자, 꿀벌들은 식물이 또 자라는 것을 도와줍니다. 수분시켜 주잖아, 그죠? 그래서, help AB 또 나왔네요. A가 B 하는 것을 돕다 구조는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벌들은 여왕벌보다 더 오래 산다 아니죠? 여왕벌은 5년이고 일벌들은 7주 짧다 그죠? 랩업 갑시다. 자, 개미들은 자 심투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아주 항상 바쁜 것처럼 보여요. 또 절대로 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투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자, 개미들은 항상 바쁘고 절대 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일개미들은 쉽니다. By taking very short nap. 아주 짧은 낮잠을 잠으로써 쉽니다. 하루에 250번이나. 어떻게 250번을 자지? 하루에 250번의 짧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Each of these naps lasts only about a minute. 자, 이러한 250번이 넘는 250번이, 대략 한 250번의 이런 짧은 잠은 한 1분, 오로지 한 1분 정도만 지속이 된다는 거죠. 1분 자고, 또 일하고, 1분 자고. 이것은 대체로 의미하는데요. 접속사. The worker and sleep for about 4 hours each day. 다 합치면 얼마란 말이죠. 매일매일 4시간 정도는 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분 미만이지만 250번을 자니까 하루에 4시간을 잔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여왕개미는 자, 하루에 90번을 잠듭니다. Fall asleep. 그리고 they sleep for about 6 minutes at a time. At a time 한 번에 6분 정도씩 잔다. 좀 길게 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접속사 대. They sleep for about 9 hours each day. 와, 여왕벌은 그래도 좀 계급이 높아가지고 하루에 9시간 정도 사람만큼 잔다. 와우. 요약하자면, in short, and sleep and rest just like us. 개미들도 우리처럼, 꼭 우리처럼 잠자고 1번 쉽니다. 또 모임에도 불구하고, they do so. 자, 개미들이 잠자고 쉬는데 다른 방식으로 잠자고 쉰다는 거죠. 우리는 몰아서 8시간 이렇게 자지만, 개미들은 1분씩 또는 6분씩, 250번, 90번 이런 식으로 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미들은 항상 바쁘고 절대로 안 쉰다. 그거는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False.